지금부터 2024 산림임업전망 제2부의 숲으로 지키는 환경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존부장을 맡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숲으로 지키는 환경 세션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산림임업전망 제2부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네 개의 세션을 세부 세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세션은 숲으로 지키는 환경 크게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두 분의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이 세션의 성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회사의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숲으로 지키는 환경, 국민의 삶과 임업인의 소득이 연결되는 환경 임업입니다. 지난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임업 분야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산림과 임업 분야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폭염과 미세먼지의 피난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숲의 가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과학적인 도시숲 연구 결과와 그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에는 청중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질의와 종합 토론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발표 주제는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최원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일 박사님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개체군 생태학, 생태 지표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최원일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여러 과학원의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최근에 시작한 것도 있지만 과거부터도 과학원이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처음에 영향 평가다 보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해야 될 점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기후 위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 위기와 산림에 대한 관련성을 좀 말씀드리고요.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것이 왜 각각의 분야가 아닌 같은 여러 분야 연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체계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거에서 어떤 체계로 했는지 말씀드리고,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전망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좀몇개 분야를 모아서 시사점과 전망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 보시기 전에 저기 그 동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적 산불이 북미와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와이 산불 현장에선 해상성 집중호우로 바뀐 지구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기후 위기의 성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징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고산지대 나무가 말라 죽는 전에는 볼수 없던 모습들을 정진명 기자가 보셨다시피 별로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다 나쁜 뉴스만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우리가 사는 기상들은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항상 진폭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더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지표로 하는 게 지구 표면 온도가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 사실 인류가 지구 기상을 관측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 막강한 미군이 태풍 시기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함대가 한 1,500명이 수상된 일이 생겨요. 물론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좀 그 역사는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몇십 년 역사 이후에서도 저희가 관찰한 일에 지구 표면 온도가 작년에 지구 표면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름에 17도를 넘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지구 표면 온도 평균 온도가 17도를 넘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가장 뜨거운 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기록은 조만간 또 경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한 편차이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더워지는 경향일 수도 있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에 기후 관련 학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 전에 세 가지 버전이 있었고 세 번째 버전인데 여기서는 사회적인 요인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현재 온실가스 그 기후 온난화의 그 주범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거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상승할지를 예측한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들이 뭐 SSP 1-2.5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이 시나리오 보실 때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ICP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정도의 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더라도 지구 기온은 거의 2도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분분한 개발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경우에는 거의 6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폭염은 단순히 일회성인 것들이 아니라 이런 추세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추세가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차를 보이거든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점은 이 편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더워지게 하면 사실 대응하기가 쉬운데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극한값들이 많이 관찰되기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점점 더워질 거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라질 거라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산림을 여기서 얘기하냐. 물론 여기가 임업종마이니까 산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외국 자료를 좀 운영을 했는데요. 이건 커네티컷주 미국 산림 커네티컷주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지구의 탄소 흡수원과 방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양이 있고 산림이 있는데요. 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거게 됩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흡수하는 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듯이 내려오는 것들이 바다하고 산림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림만이 유일한 지상의 흡수원은 아니지만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죠. 즉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뭐 화성 연료 등 이런 것들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것 그 탄소 순환에 관련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 두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그 산림청에서 만든 그림을 국내에서 한번 번역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가 탄소 배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그 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이 탄소들을 이용해서 광합성으로 생장하게 됩니다. 생장하면서 늘어난 볼륨만큼 그 탄소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얘들은 자기가 호흡을 할 때 혹시 나무가 죽어서 고사할 때 뭐 고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불이나 병이 죽이는 그런 고사에 의해서 이 탄소가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탄소와 관련해서는 이 사이클 흡수를 많이 하게 하고 배출을 줄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캐나다의 그 마운틴 파인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번역 우리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아시아 쪽에는 분포하지 않은 종인데 그냥 미국 소나무 종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존벌레와 하면 잘 아시죠. 빵빵 구멍 내는 벌레거든요. 이 벌레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게 구멍을 내는 벌레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 나무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서 먹을 그 영양가가 있는 것들 형성층이잖아요. 숲 밑에. 그 형성층을 따라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요.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알들이 부화해서 이 형성층을 먹어가는 게 되죠. 그러면은 소나무에서 소나무 죽일 때 흔히 잘은 안 하시겠지만 죽일 때 박피하시잖아요. 거의 박피후가 나는 겁니다. 그 이 벌레는 굉장히 작거든요. 보통 어른 그 새끼 손톱보다 좀 작거든요. 작은 벌레가 큰 나무를 공격하려면 혼자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스 어택, 그러니까 단체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집단 공격과 집단 공격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것들이 다 송진입니다.
이 벌레들이 만든 송진들이고 일본 성공에서 들어간 것이죠. 그럼 이 나무는 거의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대발생했고 피해 면적이 18만 평방킬로미터인데요. 18만 평방킬로미터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9만 9천이었는데 간척지비에서 조금 넓어져서 10만이거든요. 우리나라 면적의 1.8배의 산림이 날아간 거고요.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한 6만 정도, 6만 뭐 얼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산림의 3배가 물론 1년에 날아간 건 아니다. 10년에 걸쳐서 날아가긴 한데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이 마운틴 파인미트 이 캐나다에서는 원래 자생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온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여러 가지 기온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겨울철 온도입니다. 겨울철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가 되면요. 이 캐나다니까 그런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많이 얼어 죽어요. 거의 대부분 그 벌레들이 얼어 죽어요. 특히 일부만 살아남아서 집단에서 늘려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는데 기후 변화가 되면서 겨울이 따뜻해지는 거죠. 30년씩 분석을 했는데 이 빨간 지역들이 벌레가 살기 좋은 지역들이거든요. 이 빨간 지역들이 엄청난 아니면 늘어난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전에 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후에 한 겁니다. 사건이 아주 커서. 그래서 이 나무들이 많이 죽었고 나무들이 많이 죽어서 2006년까지는 현재 몇 가지 사이트를 관측한 결과고요. 2007년부터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이 벌레 그 이 마운틴 파인비트를 완전히 방제했을 경우에는 그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네이처에 2008년에 실린 논문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건조해지잖아요. 여기 산불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불 나기 쉬운 환경이 되고 불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3,000평방킬로미터 2018년에 나왔다고 그 보도가 됐는데 이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이 한 2만 정도 돼요. 북한 포함하면 2만이고 북한 빼면 뭐 한 16,000 정도 16,000이 18,000 되거든요. 거의 강원도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산불로.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산을 잘 관리해야 산이 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예측한 결과들 그 지도들을 보일 텐데 그 지도에 딱 점 찍고 여기서 정말 벌레가 몇 마리 나와 나무가 몇 개 죽어 말씀하시면 저건 자신을 할 수 없어요. 경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위험도거든요. 이 위험도는 결국은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갈 거라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고 이 위험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평가들이 과연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보여드린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불행히 이걸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만들어보면 그 사이언스지에서 잘 아시죠? 사이언스지, 네이처 사이언스. 그 연구자들을 한번 내면 굉장히 영광이 저는 잡지들인데 그 산림 건강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산림이 계속 그 교란에 노출되거든요. 기후변화도 큰 교란 중에 하나인데 교란이 심해지면 나무들이 건강하다가 거기서 건강을 잘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어.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거기서 안정하게 살아요. 근데 점점 불안정해지면 이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이렇게 산림이 망가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해지다가 더 진행이 되면 아예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것이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 A종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B종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냅둔 거예요. 냅두면 언젠가 큰 교란이 와서 나무들을 죽이고 나무가 죽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산에서 기대하는 거 탄소 흡수한다든지 경관이 아름답다든지 솔직히 산불 난 경관이 아름답다고 느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 우리가 산에서 받는 모든 기대한 효과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생태계 서비스라고 여기는 표현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운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무 나겠죠. 그러면 그 처음부터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아래처럼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할 만한 종들을 미리 앞으로 갖다 심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수화시제를 모시도록 표현했는데 이건 모시도의 문제니까 수화시제를 하면은 무슨 바뀌겠죠? 여기 또 죽은 나무 보이죠? 죽은 나무 보이지만 숲이 처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산행이 갖는 기능들이 서서히 낮아지지만 원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이런 연청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을 그냥 냅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 방향에 맞춰서 산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방향이 어떠냐를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체계는 이거는 사실은 저희 법에 있는 문구를 따와서 문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기후변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영향들을 조사해 평가하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적응 방향을 마련한다 이렇게 법에는 써 있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자체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순환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이나 영향평가를 제시하고 사실은 저희가 좀 이번에 취약성까지는 완전히 못 갔는데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정말 여기 시스템이 취약한지를 평가하고 그러면은 여기 어떤 문제가 취약하니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적응하자라는 방안들을 내고 근데 적응 방향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에 있는 나무 다 베고 바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비용 따져보고 옵션을 따져봐서 그 옵션을 따지고 관리계획 수립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순환 체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단순히 이런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순환 체계에서 우리는 산을 관리하는 체계를 가야 되는 거고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옛날에는 3월달에 꽃이 펴요, 매달 때 이게 해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연이 바뀔 수 때문에 이런 순환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이 좀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향평가 체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으로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끄는 게 굉장히 안 좋은데 법으로 돼 있고 산림자원법에서 해야 한다. 5년마다 취약성을 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 하여야 한다가 좀 힘든 겁니다. 안 하면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해야 한다고 이게 산림청장님께 위임이 갔는데 이게 다시 군지산림과학원 원장님께 위임이 됐어요. 그러면은 과학원의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귀찮긴 하지만 꼭 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그냥 뚝딱 아침에 모여서 PPT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오래부터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지만 앞에 분들이 쌓아놓은 것들 토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저 혼자 작품이 아니에요. 나중에 관련된 분들 다 나올 텐데 그분들도 직접 관련하신 분이고 간접적 관련들은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어요. 어떤 항목들을 해당 지침들을 만들고 2021년에 한번 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를 탁 처음에 내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해보면 사실 문제가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19년에 정확히 최근 발간 연도는 18년인데 19년에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19년에 그 시범 보고서를 만들어서 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좀 빨리 한 분야가 있고 좀 늦은 분야가 있거든요. 빨리 한 분야들이 좀 사례를 보여주면서 만들었고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시는 거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부 다 TF를 구성하고 작년 2월에 구성하고 초안 만들고 그래서 저희끼리 하면은 사실 그 과학원만의 행사 얘기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 지금 여기 검토하신 전문가분들 몇 분 와 계시는데 전문가들 검토를 거치고 산림청 담당자 검토를 거쳐서 24년 2월에 발간할 겁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23년 발간인데 최근 24년에 발간해서 여기서 인프레스로 쓴 것들은 다 이 책에 대해 나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가 되겠고요. 산림기상, 산림자원,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교란 이렇게. 이거는 그 지침에서 정해놓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한 것들, 그런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5년 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자료들 모아서 제공하시는 것들은 제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보고서 나오면은 계속 5년을 플러스하는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5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림기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기상은 저희가 여기도 담당 전문가가 와 계시지만 사실은 기상청 관측만은 도심이나 좀 낮은 지역을 유지돼 있어요. 산악을 산림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악 지역에 관측소를 지금 46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설치하는 중이니까 사실 관측소가 이게 좀 오래돼야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이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산에서도 기온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전국보다는 좀 낮게 올라가는 게 좀 낮은 거죠. 그게 온도가 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있는 거고요. 기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강수량은 좀 복잡합니다. 강수량은 이걸 10년 주기 끄는 거거든요. 그 RCP 시나리오 SSP 시나리오 계산한 건데 10년 평균인데 증가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왔다 갔다 변동이 있죠. 아침에 특강에서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비는 더 많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변이 때문에 물과 관계된
것들, 산림 수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좀 어렵거나 좀 예측 결과들에 좀 불확실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분명히 산은 기상 기온은 올라가고 이 물에 대한 그 강수량에 대한 변이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산림 수문이라고 해서 산림 유역에서 물을 계속 관측하세요. 그걸로 데이터를 쌓아놓으셨고 지금도 여기도 계시지만 그분이 계속 조사하시고 이게 또 계곡에 있어서 직접 데이터에 가서 취득을 해오셔야 된다고 원격으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한 2010년 정도부터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됐는데 최근 5년을 나눠서 비교해보면 강수량도 늘고 홍수량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이걸 장기 전망을 해보니까 경향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역으로 나오는 물의 그 10년간의 평년치가 여기 빨간 선인데요. 좀 뭐 밑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부족한 건데 결국 그건 이것들이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자연이 물을 갖고 있는 캐파가 있잖아요. 그 캐파를 넘으면 다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많이 오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극단값들이거든요. 이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그거는 굉장히 높고 낮고가 많이 섞여 있죠. 결국은 물의 강호 패턴이 이게 물이 막 가서 홍수도 날 수 있고 가뭄도 날 수 있고 되게 안 좋죠. 가뭄이면 가뭄이고 홍수면 홍수면 좋은데. 아, 둘 다 안 좋은 건가요? 네, 아무튼 안 좋습니다. 이런 경향들 내서 홍수가 지나간다고 하고요. 산불도 기온 저기 산불 통계인데 이거 보면 뭐 딱 대학원생들 이상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리그레이션 거면 통계적 유의하겠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있고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산불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후 조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데 1.5도 상승할 경우에는 한 8.6%, 2도 상승할 경우 13.5% 증가하는 예측하고 있어요. 산불도 늘어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좀 스케일을 키워서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경향을 보여주는데 산불 위험도가 점점 올라간다. 어쨌든 기후 변화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산사태는 조금 변이가 있습니다. 이 5년치 데이터 갖다는데 한 대가 팡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장마 일수를 넣어놨어요. 장마 일수가 한 50일 될 때, 30일 될 때, 10일 될 때 좀 스케일이 다르죠. 물론 이 장마 일수 가지고 이 모델 예측은 안 됩니다. 장마 일수가 되게 복합적인 변수라서 그래서 이거를 그 기상 그 강우 패턴을 나타내는 지수를 모아가지고 분석했을 때 주요인들 찾아서 주요인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차원을 좀 단순화해서 모델을 봤을 때 산사태는 늘어나는데 그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들다가 좀 계속 줄어들고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강수량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소나무 재선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FAO에서 저기 전 세계 병해충에 대한 거, 병해충이면은 보통 농업병해충을 따지거든요. 다 분석을 해놨는데 딱 산림 분야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소나무 재선충. 근데 어떤 연구자들도 재선충 위험도는 기후변화 때문에 낮아지진 않을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고 이걸 전 세계 스케일에서 보면은 뭐 아시아권에서 보시면은 점점 북상하죠. 그래서 기상 조건에 의해서는 이렇게 점점 피해 위험도가 올라갈 거고 이거는 저 2021년에 국내에서 분석한 건데 그 재선충의 피해도가 점점 올라갈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 대신 이 확률은 정확히 발생 확률은 아닙니다. 위험도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재해를 보여드렸고요. 산림 분야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이나 개화 일이 빨라지고 이건 위성 영상으로 통째로 전국을 분석하든 아니면은 현장에서 수목원에서 현장을 조사하든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단지 속도가 차이 나는 것들은 대상 수종수나 조사 방법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만 결국은 개화 일수 빨라지고 낙엽 일수 늦어지고 생기경이 길어지는 것들은 맞는 결과가 되겠고요. 기온 향상에 따라서 결국은 산림 기후대 또한 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시나리오 바뀌어가지고 이제 2도 4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국은 저기 따뜻한 데 사는 저기 상륙 한롭스나 이런 것들이 북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식 가능해진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엽수든 주는 걸로 나와요. 물론 저희가 친엽수 중에 편백같이 따뜻한 데 사는 친엽수도 있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대부분 친엽수는 뭐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소나무님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것들은 우리 산림이 변하는 방향과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고산 친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구상나무는 그나마 그 감소의 평균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위치하는 그 눈쟁나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남한에서 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다 이제 그 외래 침입종들의 이슈거든요. 외래 침입종은 우리 생태계 교류하는데 이미 들어온 외래 침입종들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했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외래 침입종들이 많은 분포 많은 지역입니다. 분포망이 좀 확대하는 경향들을 보이고요. 이 전 해안선 특히 이 도심권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수가 변하는 걸 외래 침입종의 종수가 변하는 걸 볼 땐 도시권들이고 결국 외래 침입종이라는 게 도시나 이런 인간들 활동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향인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나빠질 것이다. 결국 이런 관리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럼 과연 정말 이렇게 생물들이 정말 못 돌아가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저기 나무보다 곤충들이 이동 빨리 할 거라는 거는 다 동감하시죠. 나방을 보는 겁니다. 나방이 해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생태계 일부로 보는 것인데 그 이게 폴리네이터가 되거든요. 화보면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얘들이 조사지를 이제 일정 기간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사지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종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는지 나타나는 지표가 군집 그 온도 지수거든요. 이게 군집 온도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따뜻하게 사는 지역에 사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낮으면 추운 데 사는 종이 많고 그것도 따라 올라가는데 기울기는 그 실제 온도가 더 빨리 반응하는 거죠. 즉 기후 변화 속도보다 곤충이 반응하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곤충조차도 지금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소식은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경향을 못 보여줬는데 그 저희가 탄소 수치를 분석을 합니다. 마이너스면 흡수고 플러스면 배출인데 대체로 어린 나무들 그다음에 상륙활엽수들이 많이 그 흡수를 해요. 근데 지금 상륙활엽수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적응 전략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태계가 망가지는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연구가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목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대체 서식지들이 감소하는 지금 경향을 보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재해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캐파를 키워야 됩니다. 산림 분야에 대응할 재해에 대한 캐파를 키워야 되고요. 생태계는 생태계 변화 방향에 따라서 적응 옵션들을 개발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업 분야는 그 기변화 대응해서 어떻게 재배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 대체 서식지 찾던지 그것도 안 되면 대체 작물 찾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원장님이 사실 어제 주신 자료인데요. 기후변화로 탄소 흡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고 결국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서는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다 관여되신 분들입니다. 저 박수는 이 모든 분들께 같이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 주제입니다. 폭염과 미세먼지 피난처 오아시스 도시숲입니다. 이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박찬열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열 박사님께서는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 인프라, 또 생태계 서비스, 도심 생물 다양성,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관측 이런 키워드로 지금 도시숲의 관측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고 관리 부분 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박찬열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부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하라고 그래서요.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저의 준비는 폭염과 미세먼지 피난처 오아시스 도시숲이라는 제목이고요. 성덕 박사님 저 그리고 이인균 과장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한 5분씩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림 녹화, 도시 녹화. 두 번째는 이제 폭염과 미세먼지 피난처 도시숲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수와 도시숲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 원장님이 책을 쓰셨는데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 요인 보면 이제 정부 주도로 하였고 잘 따랐고 뭐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건 전혀 아닌데 다음 성공 정말 우리나라는 산림 녹화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도시 녹화에 정말 성공했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세 개 정도 그냥 자문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물음을 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원래는 이걸 갑을 해가지고 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 1923년에 산림과 전설이라는 책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구임업연구원에서 일본으로 된 걸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보면 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호랑이가 나왔대. 그러니까 을 어째서 그러니까 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을은 지금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 그러니까 대신 가끔 홍수가 나오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1910년도 20년도 이때 보면 다 이렇게 헐벗은 산인데 지금 이렇게 울창하게 됐죠. 산림 녹화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뭐 다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아침에도 보셨고 다 성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 산림 녹화는 성공했는데 정말 도시는 이렇게 풀어졌을까요? 저도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다들 여기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도시 녹화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도전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그레이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숲은 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러하다 보니 이렇게 그레이 인프라가 많으니까 미세먼지가 많고 이 선이 보면 대기 혼합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도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그래서 산림 녹화라는 부분에서 도시 녹화를 우리가 그러면 그냥 막 둘 것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산림청에도 와 계시고 저도 산림청에 속하지만 도유숲 입법을 2021년에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도유숲 입법에서 도유숲은 무엇인가라고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도시에 있는 나무와 숲, 도시 지역이라는 행정 구역인데 그래서 나무와 숲이 있고 최근에는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활권이라는 단어를 국립국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아보면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통학이나 일상생활을 하느라 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생활권은 자연공원, 서울 같으면은 관악산, 북한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주로 소하고 중 여기를 이제 생활권 도시숲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권 도시숲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인데 산림청에 관한 도유수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연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권 도시숲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외곽에 있는 산림을 배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작동 국립묘지, 망우동 국립묘지 잘 이용합니다. 실제로 생활권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숲에 보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산지형, 평지형, 지금 이 앞에 있는 여의도 숲 이건 평지형 도시 숲이죠. 보면 한국에서 특이한 부분이 아파트 숲입니다. 미국 산림청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하는데 한국에서 보면 아파트 숲이라는 곳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좀 이제 그렇게 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숲이 상당히 중요한 숲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서울은 지금 4.97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이 수치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그냥 그린스페이스를 모두 다 하면 25% 정도가 약 4분의 1이 숲인데 그린스페이스인데 생활권 도시숲이라는 그러한 통계 화면에 상당히 낮게 나오고 우리는 11.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WHO에서는 9제곱미터가 이제 최저 공고 기준 적정이 15인데 그것보다 중간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시숲에 대한 법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유지관리 지표를 가지고 적합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숲 가로수 이렇게 따로 해서 정말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도시녹화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하려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2017년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에서 같이 아태 도시숲 회의를 만들 때 이때 서울 액션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랜이 실제로 그 만토바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2018년에 회의가 열렸는데 이 기조로 이렇게 쓰였고 지금 올해에 열렸던 작년에 열렸던 제2의 세계 도시숲 포럼에도 성덕 박사님이 갔다 오셨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다 이렇게 8가지의 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도시숲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 보면 환경 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모든 데 골고루 있냐라는 거 공평의 문제입니다. 공정과 공평의 문제가 있고 그린 갭,
그 어떤 데 한정된 예산으로 숲을 만들려 그러면 어떤 곳에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덕 박사님이 갔다 오신 건데 보스턴 그린웨이 공공 운영이라고 해서 공원 운영에 대해서도 보면 공공을 많이 들어왔고 또 다음 부분에 센트럴 파크에서는 알려져서 컨서번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숲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우리나라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뉴욕 하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7017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도 보면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옮겨갔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과학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도유숲 쪽에서 많이 갔는데요. 이제 제가 시민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나무에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 있는지를 했는데요. 지금 두나무랄지 다른 데서도 상당한 시민과학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형 아이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게 뉴욕 시장님이 계속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하고 CO2의 흡수하고 저장만을 가지고 그 홍수 조절 이 네 가지만 가지고 계산해낸 수식에 우리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사동이랄지 효자로 연세로 시민들과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가 많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가장 많았던 데는 청와대 앞에 있는 그 양버즘 나무 있는 이 효자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도 보면 우리가 신문에 나오기를 무분별하게 가지를 자른다라고 하는데 왜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히 산림 녹화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녹화는 우리에게 도전 과제인데 참 어려운 사회 경제적 문화적 여건에서도 도유숲 입법 가로수 정책 그리고 국제 도유숲 트렌드에서도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시민과학의 동력을 추진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폭염과 미세먼지 피난처 도시숲 그런데 어떻게 증진할 거냐 이거죠. 대략은 알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저감을 하고 얘들이 또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다들 보면 그냥 우리가 도시숲연구과 도시숲연구센터가 얼마 안 돼서 그랬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산림전통지식 그리고 마을숲을 연구하면서 이 안쪽에 가면은 마을이 들어가면 따뜻해 이게 좀 추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측을 해서 만들었고요. 특히 경북 우성 사촌가로숲 여기 가수원에서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기온과 풍향풍속을 측정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마 국민대 강한모 교수님이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밭에서 열심히 측정해야지 교수가 됩니다. 예, 과학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데이터 중에 큰 데이터는 여름에는 이 굵은 성이 여름에는 확실히 막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킹 포레스트에서 확실히 막는데 이 찬바람 겨울에도 장풍이란 말은 장이란 말은 실제 영어로 허그입니다. 허그.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거죠. 바람이 오면 끌어안아가지고 이 마을이 있는 곳까지 길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이 부분이 큰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저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우리의 그 도시에서 대기 영향하는 데 가장 큰 베이스 그림이었고 이 부분이 바람길숲 만드는 데도 그 원리가 이제 이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작년까지 44개소 132지점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을 구축을 했고요. 지금 이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지금도 10분마다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가장 가까운 지점의 환경부 도시 지점과 비교해서 여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낮은지 기온은 얼마나 낮은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폭염과 미세먼지 피난처 오아시스 도시숲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했고 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 중에 이 자료는 시흥에 있는 차단숲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01년부터 22년까지 이건 우리가 측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우리가 분석한 겁니다. 보면 이 녹색이 있는 부분이 차단숲 주거지역에서 보는 측정된 자료이고요. 이쪽은 공단입니다. 보면 이 직선이 기울기 값이 확 이렇게 빨리 더 줄어듭니다. 1.8배, 1.7배 더 이렇게 빨리 이제 저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사람들은 굴뚝 관리를 잘했으니 모두 다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단숲이 있어서 조성하고 3년 이후에 보면 역전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읽어낼 수 있었고 실측을 통해서 인천 서구의 성남 차단숲을 만들었더니 미세먼지 얼마 또 초미세먼지 41.8%,
또 폭염 시 시원한 숲 효과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이제 계속 쌓이는 그런 측정넷을 구축을 했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포인트로 가자는 거죠. 우리 버스 다 이용하시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상당히 더운데 5분 10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숲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 기온이 낮은지 이런 부분을 얼굴 표면 온도로 측정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또 열 스트레스 지수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마을숲에서 연구했을 때는 기온만을 봤는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열 스트레스 지수 또 얼굴 표면 온도 이러한 부분까지 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 부분하고 위성 데이터하고의 그런 상호 연동 분석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환경부 측정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숲이 있는 곳이 더 이제 낮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해서 논문으로 낼 수 있어서 실제로 숲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을 이제 설치를 하고 관측한 이래 실제로 뭐 나무 한 그루가 에스프레소 한 잔이라는 35.7g이라고 나오는 데이터는 통계 기반 시기에서 46kg, 1헥타당 46kg입니다. 실제로 실측을 해보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PM10.5도 같이 이런 부분에 이제 시스템을 갖췄고 이런 걸 해서 숲이 얼마나 저감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숲이 오히려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숲이 있는데 더 높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높냐라는 그렇게 보고 그 왜 높은 이유를 찾아내서 이때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이 연구의 원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건 이제 아직 우리가 뭐 퍼블리시가 안 된 자료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낮은 풍속하고 대기 정체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겨울철에 강주 시화나 강주에서 보면 차단숲에서 저감률이 낮았는데 이제 바람이 안 불고 풍속이 낮거나 또 실효 습도가 당일 습도를 이제 4일 누적치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습기가 없을 때는 상당히 이제 숲에서도 저감을 많이 못 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은 산지형 도시숲에서 찬바람을 끌어오거나 소규모 물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도시숲에 대한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경향신문에 나온 걸로 보면 산림강원에서 측정한 숲 면적 곱하기 흡수량을 다 했더니 환경부에서 나온 배출량을 보다 더 낮고 아무리 너희들이 숲을 만든다고 해도 이건 뭐죠 세금 낭비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분은 계산을 잘 못한 거죠. 실제로 어떤 지역에 숲을 만들었을 때 계산하려면 박스 모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냥 오픈해서 하는 건 대기 오염물질이 2차 생성하고 들어오고 캡스 모형에서 만든 자료도 굴뚝에 있는 것만 나오지 다른 중소 이런 데서 기업에서 만든 데이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이러한 이제 숲 사업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바람길 숲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바람길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칼트 루프트 아프플루스는 보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쓸 때는 숲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길만 썼지 숲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람길 숲을 썼는데요.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조정하는 건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으로서 숲을 만들기 위한 숲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냈던 거고 바람을 생성하거나 또 전달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숲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형은 여러 가지 칸 모형이나 엠비맨 모형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만들고 이런 부분이 계속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되어가는 중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넘어가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에 오염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풍선입니다. 풍선. 풍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오염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구조를 개선해서 여기 있는 오염원을 가지고 와서 침강해서 땅으로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한 구조로 이제 만들거나 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실측을 했고 논문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고 또 다른데 전혀 이렇게 숲이 있는데 여기에 길을 내서 여기에 있는 먼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바람을 통해서 더 분산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번 풍선하고 이 풍선 아예 반대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서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논문을 가지고 밝혀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면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숲 그러면 막연히 좋다 막연히 시원하다라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낮고 기온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미세먼지가 그러면 역할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역할을 못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밝혀낸다면 우리가 오아시스 도시숲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접근성하고 연결성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도시 한 사람당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접근성, 연결성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중요한 테마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보면 쿤밍 몬트리올 부분에서 나오는데 내 앞에 숲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지자체에서 도시숲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 멀리 있어요. 내한테 그럼 뭐 무슨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한번 핸드폰을 보고 위로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녹색이 어느 정도 있을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닥은 밟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앞에 있는 숲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없다고 해서 지금 접근성 연결성 지표로서 지금의 접근성이 15분이라면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를 우리가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0.5헥타 이상 도시숲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리를 이 방법을 이제 성인 보행 시간을 가지고 했을 때 보면은 보행 거리가 1397m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 거리에 대한 이제 통계 기준인데 편안한 보행 속도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있는 수치를 가지고 했더니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97 지금 인천이 보면 짧게 나오고 며칠 전 대구에서 현장 상면을 했는데 대구 분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숲이 기존에는 1인당 면적으로만 봤다면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올해 초에 진위계수라고 해서 제가 진위계수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일본의 요코스카 도시에서 이미 논문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이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하나 질문은 이제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면 가로수는 주소를 우리 보면 여기 여의도 숲은 주소가 있어요. 우리 카카오맵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주소가 나오죠. 가로수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 왜 없을까라는 거죠. 자, 이 가로수 있는 데는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게 가로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바꾸려면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바꿔야 된다. 사람의 보행 공간에 있는 나무와 숲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정의를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가로수는 혜택도 있지만 분명히 재해 리스크가 있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가지치기를 과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같이 해봤더니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었고요. 국가 단위나 사람 단위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우리 산림과학원 산림청에서 만들어내는 산물 중에 하루에 한 번은 가로수를 다들 볼 거예요. 자, 이건 지금 가로수의 도시 제가 수원 그랬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연락을 해서 2m, 3m 구합선에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선진적으로 해결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 가로수의 도시는 수원 이렇게 하고 수원은 정조대왕이 그 나무를 심었던 노송지대도 있고 역사성 있는 곳으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가로수는 이제 중장기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름 되면 태풍 오거나 그러면 쓰러짐 사고로 해서 인명 사고도 이제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했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과학원에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 관리 계획으로서는 지금 보면 일회성으로 강한 가지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작게 중장기로서 이렇게 수형을 고려해서 점진적인 약한 가지치기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알려주기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알려준다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오늘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토양입니다. 우리가 가로수 갖고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무만 봤지 그 밑에 있는 흙을 보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나무의 캐노피 면적의 0.75 정도 되면은 지지지를 한 필요한 구역이지만 1.50 지금 시라큐스에서는 3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깊이까지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라큐스에서는 90cm 토심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디자인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이제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혜택은 늘리고 재해 리스크는 줄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도시 숲을 조성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는 토양에 대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토양에 있는 진균들이 연결이 돼서 어떤 숲에는 어머니 나무가 있고 어머니 나무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로 네이처에 이제 논문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이제 도시숲에서도 적용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 적어도 자연의 숲에서 이런 원리인데 도유숲을 조성할 때 우리가 토양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알고 한다면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전에도 나왔지만 이제는 국외 사람도 많고 다문화 시대 또 여러 가지 계층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과 할 때는 다양한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타냈고요. 한국형 아이트리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이렇게 했고 아이트리 캐노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작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다운로드 수까지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심을 때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럼 시장님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돼? 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시거나 하면 이렇게 처리해 주는 주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봤더니 창경궁 숲에서는 헥타당 약 2,500 그리고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더 낮았고요. 그랬지만 이 시민들이 같이 하면서 인식 개선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조성한 데는 헥타당 약 1,400에서 우리 산림청에서 이게 너무 작다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죠. 첫 해니까 근데 한 10년 있으면 더 늘어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도시숲 하면은 이제 사망률에 줄여든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논문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보면 꽃가루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은행나무 열매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시라큐스에서 보면 덩굴류가 한쪽은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 하나는 줄여놨고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실험지를 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실험했던 부분은 실제로는 바람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여기에 있는 덩굴류들을 관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한지만이 된다라는 부분. 이건 이 세 개 중에 한국형 가로수 찾기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겠죠. 이 밑이 보면 다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여기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충분하게 이제 흙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는데 상당히 우리가 주소라는 부분도 좀 필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관리가 보면 지금 이런 아예 사업이 미국에서는 플랜트 IT GEO랄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활용도 하고 트리키퍼 인벤토리라고 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지만 된다. 이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숲을 연구하지 않는 데이터 사이언스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나무에게 우리의 길을 묻자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다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다 만났을 거예요. 다 연결되고 연결인데 연결성이 많이 중요한 거죠. 학연 지연. 인맥망 연결되지 않은 삶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야기가 좀 살아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정말 산림 녹화는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도시 녹화는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저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가로수와 도시숲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 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인데 현장 적용 가능한 모델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접근성 부분은 이제 세대 젠더 또 지역별로 맞춰야 되고 우선 한정된 예산 줄 테니 너 숲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디를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평한 도시숲 그리고 사회 통합의 장소로 도시숲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큰 도시숲을 하나 만들 것인가 작은 도시숲을 만들 것인가 제가 생물을 전공하는 세레리 전공한 입장에서는 큰 게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는 작은 게 좋습니다. 트레이드오프를 잘 맞춰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시민 도시숲 지원센터가 있고 산림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섯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서로 돕고 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라 보입니다. 마지막 이 말은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MZ세대는 되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도시숲 됩니다. 도시숲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자.